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콩나물 어묵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모난 팬이고요. 전골 냄비 같은데 하시면 됩니다. 맥주스 진하게 낸 것 500ml. 매콤하고 좀 칼칼하게 할 거거든요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 한 숟가락 풀겠습니다. 이거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은 색깔만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맛도 내지만 색깔만 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이제 나중에 어묵을 넣고 끓이면은 간이 나왔기 때문에 간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좀 약하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생긴 어묵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 지금 커피포트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담가놨거든요. 그러면 기름도 좀 빠지고 씻을 수 있거든요. 아까 국물 끓고 있는데다가 지금 콩나물 300g을 이렇게 씻어서 넣었습니다. 콩나물은 이렇게 뚜껑을 안 덮고 끓이실 거면 그냥 계속 안 덮고 끓이셔야 됩니다. 중간에 덮으면 비린내 나거든요. 뚜껑을 안 덮고요. 그리고 어묵은 이렇게 납작하고 작은 어묵입니다.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. 여기다 대파 한 반 뿌리만 이런 식으로 썰어서 넣겠습니다.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 몇 개만, 요거는 매운맛은 이제 본인이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. 저는 세 개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서 드시면 돼요. 이렇게 어묵에서 나오는 간이 있거든요. 그 어묵에서 나오는 간에 맞춰서 나중에 부족하면 소금 간만 좀 더 하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납작한 어묵은 사실은 너무 끓이면 빨리 좀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거는 굵은 어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도 됩니다. 여기다가 떡볶이떡, 뭐 가래떡, 뭐 떡국떡 이런 거 있으면, 아니면 수제비 뭐 사놓은 거 있으시면 여기다 같이 넣고 전골처럼 해 드시면 맛있습니다. 국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먹거든요. 시원하고 깔끔해요. 싱거운 것 같긴 한데요. 이제 어묵에서 아직 간이 덜 빠져나왔으니까 더 빠져나오는 거 보면서 간을 하시면 돼요. 이거 술안주 같지 않으세요? 이렇게 해서 술 한잔 하시면 맛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